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힐 리 없었다. 황동규의 머릿속은 온통 아내와 얼굴도 모르는 남자의 불륜 행각으로 뒤엉켜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실리콘 또... 아, 아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서준태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서준태씨? 아, 예, 예. 친구 소개로 보험을 좀 들라 하는데 오늘 저녁밖에 시간이 안 나서요. 아, 그럼요. 아, 제가 없는 시간이 돼서라도 찾아가 봐야죠. 예. 예. 아, 그럼 오후 늦게 사장님 회사로 직접 찾아가 뵙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예. 내 혼자 아플 수는 없지. 아, 잠깐만요. 저 황동규 사장님 되십니까? 아, 서 준태 씨? 예. 예, 이쪽으로. 예. 자, 여기 좀 앉아 있어. 예. 여기 좀 돼 있어. 아, 예, 고맙습니다. 황 사장님,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십니까? 뭐 약속한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일이 있긴 한데. 왜요? 저녁 시간인데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사실 점심을 걸렀더니 배가 고파서. 아이고, 밥 먹을 시간까지는 없는데. 아, 그래요. 근데 친구 어느 분께서 저를 소개시켜 주셨는가요? 아, 길은영이라고 잘 아시죠? 길은영. 아, 알죠. 우리 은영이가 소개해 줬습니까? 우리. 예? 아유, 이거 왜 이랬어, 너. 잠깐만요. 당신 10년 동안 목말라 했던 길은영이랑 함께 사는 사람. 이만하면 대답이 됐나? 은영이 남편. 근데 당신이 왜 나한테... 그거는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야. 당신이 내한테, 아니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을 한 줄이나 아나? 어? 내가 왜 뭘 어쨌는데? 계속해서 시치미를 떼시겠다. 그래. 야, 이 사람은 기억이 날라나? 어? 형, 형. 어저께. 아, 그저께. 은영이한테 문자를 걸었어요.
쉬는 날 처음으로야. 모자를 올려 놔라. 도로가 맞는 거 모르겠네. 나 준태 오랜만이지. 왜 지내나.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10년 만에 재배라. 아, 그날 밤 아주 불같았겠는데. 좋았잖아. 아니, 사장님,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저도 그냥 일적으로. 일적이라? 예, 이리에. 제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재배이 뭐가 그렇게 다 됐습니까? 그래서 철범 알고 연락했었던 겁니다. 서준태 씨, 단체 생활하면서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곤란합니다. 저번 달 포상도 서준태 씨 때문에 못 받았잖아요. 어, 왔나? 앉으라. 마, 너는 아무리 그래도 비빌 데가 따로 있지. 너도 내 사장 뻔히 알잖아. 아, 그래, 잘 알지. 아, 근데 너 요즘도 애들 가끔 만난다 아이가. 그 중에 형편좀 되는 애들 없나? 요새 다들 살기 바빠서 안 본 지도 오래됐다. 만나봐야 뭐 중동 소리만 하지 뭐. 아, 맞다. 아, 참. 상수야, 뭔 말인데 그러노? 그래,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뭐 그게 뭔 소용이 있겠노. 네 기련 형이 중소기업 사모님 된 거 알지? 어? 그렇게 연락했는데 당황인지 답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게 다예요. 절대 다른 뜻은 없었어요. 나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제가 이 손가락 걸고 맹세할게요. 진짜요. 믿어주세요. 겨우 열 손가락 중에 손가락 하나? 남의 가정을 판단내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놓고 뭐? 겨우 손가락 하나를 그리겠다고? 지금 내 마누라 아니 당신의 영원한 사랑은 당신 때문에 자살할래 했다고. 너무도 괴로워서 이기려고 했다고! 이 사람이 아직 자나? 저 준태가 누군데? 뭐? 잘못 온 문자 아니가? 꽤 가까웠던 사이였던가 보지, 어? 아, 여보,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예전에 알던, 그래 10년도 더 됐다. 그때 알던 동생이다. 알던 동생.
장모님, 예, 저 황서방입니다. 은영아! 은영아! 은영! 은영아! 니 어디 가노? 지금까지 어디서 뭐 했더노? 아니다. 일단 집에 들어가자. 니 손은 와 일로. 아, 와 일냐고? 아, 그냥 넘어졌다. 술까지 마셨네. 니 혹시 서준태 그 새끼랑? 아, 아니다. 아, 그게 말이 되나? 아유, 내도 참. 일단 당신 좀 쉬어야 되겠다. 에? 가자. 가자. 너 그 두 년놈들이 놀아놓은 게 들통나니까. 괴로워서 뒤져려 갔다 실패한 거지. 병신 같은 년. 내가 뭔 짓거리라도 할 줄 알고 말이야. 아유, 사장님. 진짜 제가 어떻게 해야지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저 기른 형이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그라모, 내가 받은 이 정신적 충격, 상처는 어떻게 보상할 건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어?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문자를 보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원래 사람을 잘 안 믿어. 특히 당신처럼 순진한 척하면서 내숭 떠는 인간들은 더더욱. 그래서 말이지, 뭔가 증거를 남겨야겠는데. 증거라면? 와, 묵고 싶나? 아, 점심까지 걸러서 배고프다 했었지. 자. 아유, 어? 근데 웃잖아. 손이 묶여 있어. 또 재수껏 한번 묵어봐라. 이제 겨우 6시간 지났는데 벌써 이리 지치 묻잖아. 죄송하지만 물 좀... 아, 그래. 아까 라면 국물이 좀 짜긴 했어. 에? 그자. 자, 입 벌리라. 자. 어, 쭉쭉. 어, 쭉쭉 먹어야지. 쭉쭉. 저기 사장님. 와, 또 물 드릴까요? 아, 그런데고 저 화장실 급한데 아까부터 계속 참았거든요. 뭐 큰 거 작은 거? 저 작은 거요. 저 진짜 급한데. 아, 이걸 웃잖아. 근무하고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요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아까 빈 물통 저거 쓰면 되겠네. 예. 저거에. 아, 저건 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일 보시던가. 원하면 내 손은 풀어줄 테니까. 다시 포즈 잡고, 에? 좀
말할 때 가만히 안 있나? 하나, 둘. 이야, 이거 비실비실해 비두만은. 거기랑 다르네. 자,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여기 현금지불각서. 본인 서준태는 한 가정을 파탄시킨 대가로 광동계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여튼 너, 이 정도면 괜찮지? 5천만 원이요? 저 그리 큰 돈 없습니다, 사장님. 그래. 딴에는 많이 깎아준 건데. 할 수 없지 뭐. 그럼 여기서 계속 내랑 같이 살던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도장찍을게. 제가 할게요, 제가. 자, 찍자. 자. 여기 구경하기 힘든 귀한 누드 사진의 각서까지. 괜히 이거 공개돼서 개쪽 팔기 싫으면 알아서 해라. 그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니, 사이코. 그래, 완전 사이코예요. 은영이가 어쩌다가 그런 사람한테 걸려서. 어쨌든 용기 내서 신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사람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까 신원을 파악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을 겁니다. 예, 정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 어쩌면 정신병자일지도 몰라요. 은영도 위험하다고요. 들어왔다. 빨리 들어왔지. 당신 좋아하는 유산한다. 좋아, 좋아, 좋아. 강동규 씨. 어? 당신. 당신들 뭔데 남의 집에 있고. 당신은 강도 상임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당신 뭐라 말 좀 해봐라. 아니, 강도 상임을. 어. 이 사람들 와 이러고. 내가 내가 수 아니야 뭐. 은영아. 은영아. 내가 불륜 현장만 안 접쳤다 뿐이지. 이건 엄연히 간통이라고요, 간통. 당신이 말해봐라. 내 말이 틀린나, 어? 여보, 제발. 야, 앉으세요. 어, 그래. 당신 잘 왔다. 머무는 게가 머무는 게 나무란다 카드만은. 네가 내를 신고해, 어? 아, 형사님들. 이거 한번 보이소. 아주 애틋해서 죽는구나, 죽어. 어허이 참, 그 조용히 하세요. 황동규란 사람 정말 끔찍해요. 여보. 이제 정말 벗어나고 싶어요. 정말. 흐르는 물처럼 무탈하게 지내온 시간들. 매일이 요즘 같기만 하다면 황동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적어도 이 한 통의 문자를 보기 전까지는. 기다렸지? 여보,
왜? 무슨 일인데? 서준태가 누군데? 뭐? 잘못 온 문자 아니가? 꽤 가까웠던 사이였던가 합지, 어? 서준태? 준태가 어떻게? 와, 눈빛이 떨리는 거 보이. 옛날 애인이었던가 합지. 결혼을 약속한. 아 여보,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예전에 알던. 그래, 10년도 더 됐다. 그때 알던 동생이다. 알던 동생. 알던 동생. 귀신은 속이도 나는 못 속인다. 너희 둘이 한대 엉켜 놀아난 사이가 아니었더라. 응? 어? 여보! 너희 성공한 사람을 내가 이따구로 표현할까? 너 하신다. 여보!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 감히 네가 내 뒤통수를 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어떻게. 네가 나한테. 나한테 왜 네가. 여보, 여보 미안해. 내가 미친 듯 같아.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여보. 화내면 그냥 맞고, 풀리면 안기고, 고박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야! 그만 먹어라. 술도 못 마시는 게. 니 오늘 와 이라노? 내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늘 딱 하루만 봐도. 아이고 내 팔자야. 누구는 사방 잘 만나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서방 잘 못 만났냐는 맨날 빌빌거리고. 야, 나는 그래도 네가 부럽다. 이게 미치겠나? 네 같은 년이 부러울 게 어딨노? 시사라도 아웅 다웅하며 서로 위해주면서 얼마나 보기가 좋노? 사람 냄새도 나고. 가시나 누구 염장지르나? 그렇게 부러우면 딱 한 번만 갖고 살자. 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 행복에 겨운 여자였어요. 저기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아, 냄새. 아, 땅이 왜 이렇게 울렁거리노? 아이 참, 무슨 약주를 이렇게 드시고 늦은 밤에 여기 왜 오셨어요? 이제야 정신이 좀 드네. 시원하게 바람 좀 쐬려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저 댁이 어디신데요? 일단 일어나세요. 아, 집. 네, 이걸로 집에 가면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난 술 깰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집에 가셔야죠. 헤어나오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과도 같은 사랑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와의 악연은 모두 끝이 났다.
당신은 제 정신이 아니다. 제발 나를 좀 놔줘. 진짜 가깝해서 죽을 것 같아. 목사님도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아내를 향한 한 남자의 무서운 집착. 몸도 마음도 병들게 한 그것은 결국 사랑이 아니었다.